자, 일자로 모입시다. 마이크가 왜 14개일까? 마이크가 왜 14개지? 분위기 흐름이 이상하지 않아?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하나, 둘, 셋! 치하! 오늘 뭐예요? 오늘 꽁꽁 숨겨두신 오늘의 절대 안 알려주시던 사전에 듣기로는 트레저 맵 2의 핵심 편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오늘의 컨텐츠 트레저에 의한 트레저를 위한 웹드라마 제작인가? 어? 고교생들의 진한 우정 이야기가 담긴 월메이드 작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극으로 갈고 닦은 연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트레저 웹드라마. 와. 괜찮아 우정이야. 괜찮아 우정이야. 괜찮아 우정이야. 저희 YG 역사를 보시면은 디펜서맨 시작으로 많은 선배님들께서 그 꽁트를 하셨었어요, 패러디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아, 우리 트레저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사전 미팅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로맨스를 하게 됐네요. 브로맨스라니 코픈 휴지 브랜드까지 화제로 만드는 게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게 싫어. 내 맑은 모습을 보인대. 왜 이렇게 대사가 자극적이에요? 내가 맑다, 딴 새끼. 캐스팅을 걸고 펼쳐지는 웹드라마 오디션에 지금 바로 응시하세요. 수험표까지? 진짜 본격적으로 YG 오디션 볼 때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떨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지? 널 사랑해. 우리 이런 것처럼 이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럼 뭐라 하냐고. 니가 내 엄마 아니야! 난 엄마도 없어! 연재요! 연재요. 연재요. 난 엄마가 없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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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얘들아. 연기 부분 지원하셨어요, 그죠? 네. 네. 와우. 편안하게 앉으셔도 돼요. 자, 저희는 오늘 오디션의 심사위원 은지원, 장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오디션이 연기인 만큼 연기의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각자 연기가 연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명씩. 거짓이다. 거짓이야. 네? 거짓이에요? 야. 네. 오, 저 친구 나랑 생각이 비슷해. 그런 식으로 연기하면 저 같은 연기가 나와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게 진정성을 담아서 연기하고 그러지 않나? 저를 속이는 거죠. 원래 나를.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나를 속여야 상대방도 속일 수 있다. 그죠. 라는 마음으로. 연기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다? 네. 아, 밀가루라고 왜 밀가루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네. 나랑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심사 기준 말씀드리면 연기란 발입니다. 오, 발.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연기는 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발이 깨끗한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떠한 연기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 뭐, 왜, 왜? 방금 콧방구 아니야? 아유, 거짓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거짓? 제 자신을 속였어요. 저 친구 중점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점 있게 봐야 되겠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터 할까요? 잘생겼어, 우리 중기.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9월 9일생 준규 김준규입니다. 나는 특기가 되게 희한하네요. 혀를 반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라져요? 네. 그거 두 개가 돼야 됩니다. 네. 혀가 이렇게 관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따로 두 개가 빠져요? 빠지는 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른다는 거죠? 오. 뭘 칠한 거예요? 오. 됐다.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비슷한데 저만의 기술입니다. 아...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통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친구 2020년이라 적어놓은 거예요? 생년월일이 2020년생이에요? 갓 태어났습니다. 네. 갓 태어났습니다. 경망대학 걸음마 방금 됐습니다. 2020년 12월 하물며 31일인데? 아, 오늘 태어난 거네? 아 잘못했어요. 저 오늘 날짜 쓴 줄 알고. 이 날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혁이는 어디에 지원사 한번 안 넣어보네요. 죄송합니다. 신선해요, 재혁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자리에 앉아서 앱드라마. 웹드라마. 웹이죠, 웹드라마. 앱 아니에요? 응.
사실 뭐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표정 연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준규는 웃는 표정이랑 애교. 네. 저희가 준비한 표정 연기는 절규입니다. 절규. 준규 대신 절규. 절규. 라임인가요? 역시 래퍼예요. 예.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엥? 턱 빠진 거 아니에요? 아우 저 친구도 뭐 유망주네. 예. 점점 나, 친구 나오고 있잖아 지금 점점. 아... 너 끌어야 돼. 아... 어제야. 어? 다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원해야지. 아, 안 돼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거 아직 아직은 이슬만 먹어야 되지. 네, 아직은. 본인이 잘하는 애교 한번 봅시다. 애교.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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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피하시는데 눈빛. 눈빛을 피하시는데. 귀여웠어. 너무 너무 잘한다. 자신 있는 표정이 웃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섞어보죠. 위에는 뭐 하나 있고 밑에는 웃고 있거나. 좋아요. 들어갑니다. 예, 하나, 둘, 셋. 오. 그냥 거짓이네 넌. 넌 그냥 거짓이야.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매력적이죠. 여기 에이스라고 별 하나 쳐놓을게요. 거만 한번 해요. 거만. 셋. 아, 진짜 거만하네. 거만해요. 아, 거만해. 능청스러워요. 예담이 애가 거만함. 학원물이니까 학원 강의가 너무 재미없어. 지루함. 의욕 없음. 의욕 없음. 애가 거만하고 의욕 없음. 그, 아, 그리고 연기의 패턴 똑같은. 역시 노래를 잘하길 잘했어요. 자신 있는 포즈가 우쭈쭈? 하나, 둘, 셋. 형아, 우쭈쭈. 형아, 우쭈쭈. 형아, 우쭈쭈. 우쭈쭈. 드라마 명장면을 따라하는 기본적인 이제 연기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에게 찍혔을 때. 연두를 누가 해주시겠어요? 거만한 예담이가 연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하니까. 하, 아침부터 얼탱이가 없네. 문 부서지겠다 임마. 너한테 안 빡치겠냐? 뭐 나도 하트? 간도 크네. 우리 현우 사진을. 야, 걔 이름 뭐라고? 이름은 모르고 번호는 알아냈어. 내 핸드폰. 야 진호 간다 간다. 띠리리링 띵띵띵띵띵띵띵띵. 너냐? 내 여자친구가?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액션! 안녕. 은단호. 내 이름은 너의 하루를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단호가 붙여준 거거든. 내가? 응, 기억해줘. 너가 처음으로 불러준 내 이름. 힘들면 천천히 와, 내가 갈게. 고마워.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엔 제일 실전에 가장 중요한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다고. 상황극! 둘 다 끌어내 그냥. 누가 말해 돼? 잠깐 말해 돼.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폭풍우가 치고 우산이 안 펴져서 모자가 날아가요. 자, 들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런 디테일까지. 오, 뭐야? 긴장하게 만드네. 자, 레디. 액션!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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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폭풍우가 치는 줄 알았어. 재밌는데? 저 친구? 잘하네. 아유, 정말. 야! 잘한다! 여기 왜 이렇게 원석이 많은 거야? 보석들이네? 아, 시우도 연기했잖아. 승우 형. 어서 오세요. 에헤이. 이야. 와, 이제 오디션 볼 때 연기한 사람. 아, 나였어. 나 태권도 했어. 난 춤을 안 했어, 사실. 처음에 나 랩을 안 했어.
근데 옛날 연습 때 옛날 연습생분들 막 그런 거 있었어. 갑자기 끼부려고 해서 끼부리고. 진짜요? 그런 거 있었어. 끼부려 보세요 하면 그러니까 뭐든 해야 돼. 그냥 뭐든 해야 돼. 그냥 아... 춤 노래를 제외한. 현석이 형 끼부려 주세요. 아사히 씨 애교 해주세요. 좋아, 좋아. 합격감다 이건. 아쉽까요? 아쉽까요? 안녕하세요. 연기를 해본 적이 다들 없죠? 네. 처음이고. 아, 아역배우. 광고도 조금 했었고, 카메오도 좀 많이 했었고. 중점적으로 볼게요. 하우스턴이라는 게 뭐죠?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무리한 거면 괜찮아. 다치는 거 아니지? 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액션 연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네요. 혹시 우리 앱 드라마에 동상이 있을 때 동상 대신에 저 친구 프리즈로 그냥 계속 있는 것도 죽는 척을 잘해요? 죽는 척 힘든데? 아 진짜요? 초고 쏩니다. 레디 액션 빵! 아니 근데 잠깐만 그건 너무 빨리 죽었고. 아 네네. 이번 역할은 아무리 싸도 안 죽어요. 주인공이야. 알겠습니다. 거의 주인공입니다. 레디 액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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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넷플릭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안 죽어? 잠깐만 있어봐! 아, 좋아요! 오! 아! 잘하는데? 훌륭해요. 본인의 표정을 저희에게 어필을 하시면 무슨 표정인지 저희가 맞추는. 알겠습니다. 이거 1조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1조에서. 이거 똥마려움 아니야, 이거? 띵띵. 아! 아프잖아, 지금. 아픈 쪽이야? 치질이야? 아니요, 아니요. 발 쪘어. 어디에요, 어디에? 문에. 그렇죠. 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발, 부탁! 용서해주세요? 소원? 아니야. 용서, 잘못한 표정이 아니잖아. 내가 뭘 갖고 싶어. 사주세요. 맞아요. 레디. 이게 액션. 악마를 보았다. 와타시가 아쿠마다. 아니야? 뭐야? 너 각오해. 너가 잘못했잖아. 힘들어 지금. 얼굴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못 맞추겠어요 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를 저 정도 표정으로 얘기한다고? 야, 적당히 해! 바로 두 번째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구가 탁성으로 안녕하시와요 이렇게 인사를 던지는 반면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자, 맹구 들어갑니다. 안녕하시와요. 그렇죠, 이거죠. 이게 탁성이죠. 미생물. 아, 미생! 미생도 아니고 미생물인가요? 미생물에 나오셨잖아요. 아, 미생물 나왔죠. 자, 레디 액션! 이름이 장물입니다. 그럼 뭐 고등학교 그만둔 거야? 안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 갔습니다. 왜? 삥 뜯기는 건가? 나이키는 로봇춤은 조금 줄 줄 압니다. 그쵸. 좋다. 이제 나이키 들어간다. 나이키. 옆으로 손 짚고. 오케이. 좋아. 좋았어. 야, 나이키를 이걸로 쳐버리네. 원래 뭐예요, 나이키? 가위차기. 이거. 우리 마시오. 네? 사극톤 알아요? 사극톤? 전하. 아. 안녕하시오.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하. 황공하고 하오나. 황공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도화의 약초를 잊은 건 아니시지요? 성공합니다. 좋아. 홍나온 여자예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두꺼워? 성공합니다. 좋아.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오케이. 소품을 이용한 즉흥 연기를 이제 해볼 시간인데요. 폭풍우가 친다. 우산이 안 펴진다. 이거 아까 밖에서 봤어요? 그 친구 굉장히 잘했거든요. 와, 진짜 나 이것만 아니길 바랬는데, 진짜. 파이팅! 형도야? 나 이거야. 자, 레디, 액션! 오이씨! 비가 온다. 태풍이 몰아친다. 엄마! 어디야?
갑자기? 엄마 어디야? 엄마 우산이 안 펴져. 엄마 비 왔디요. 얘 어디니? 빠져줘 빠져줘. 광창역 광창역. 와. 비행기 출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삐삐삐 저희 비행기 이제 떴습니다. 터진대 폭발합니다. 드레자메이카 사랑해. 드레자 사랑해. 엄마 아빠. 아주 강팀이네요, 이조가. 거의 죽음의 조예요. 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도영이라고 합니다. 매력 포인트 과즙 톡톡 뭡니까? 표정이나 이런 거 표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저는 진짜 나와야 돼요, 과즙이. 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1리터 나오죠. 새콤달콤으로 좀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진짜 과즙처럼 표현해봤습니다. 네. 아우 상큼하네요. 상큼해. 가장 자신 있는 연기가 도라이 역할도 써놨네요. 조금 뻔뻔하게 다 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도라이? 가장 자신 있는 연기. 나오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와. 아, 이런 걸까요? 이거 자신한다는 표현한 게 무지개인데, 진짜 무지개 색깔이 나네,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 연기가 자신 있다고요? 뭐 어려운데. 네. 뭐죠?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아들의 포인트가 뭘까? 야, 너 만져봐. 만져봐. 이거 비싼 건데. 돈이 많은데 되게 아끼네요? 그거죠. 약간 한정판. 한정판. 특이합니다. 특기로 즉흥 상황극을 넣어놓다는 건 자신감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 연기에 자신 있다는 게 가장 자신 있는 연기 혼자서 지금 우는 연기 썼어요. 우는 연기도 참 어려운 건데. 우는 연기 진짜 어렵거든요. 바로 올 수 있나요? 이거 흘리면 에이스인데 바로. 죄송합니다. 근데 소리는 진짜 우는 사람 같았어요. 대망의 마지막 참가자 하루토. 네, 안녕하세요. 네. 멍 때리는 연기 가능합니까? 네. 멍 때리는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신 있는 표정이 윙크니까 멍 때리고 나서 윙크까지 한번 가주세요. 표정이든 뭐 몸짓 뭐 다. 똥폼. 빡침. 마스크야 뭐야? 지금 휴대폰? 저 휴대폰을 저렇게 표현하나요, 요즘? 뭐 누가 안 오고 있어 지금? 걸로 오라고? 알았어, 지금 갈게. 그 뒤쪽으로? 이게 아 너무 아니 이거 몇 가지를 표현한 거야, 형? 한 가지만이 아닌데? 무지개라서 그런가? 계속 전화 안 하다가 왔어. 약속 장소를 잡아서 그걸로 간 거야. 네. 맞는 거야? 맞습니다. 아 그걸 다 표현한 거예요? 아 네. 그거예요? 생각해서? 네. 무지개가 맞네. 방에서 동전을 주었네. 내 건가? 야 이거 어떡하냐? 가져가 마라. 아 뭐야? 줄 수 없는 거야? 왜 못 줘? 벌레야? 신봤다. 그 돈. 똥입니다. 어? 똥을 주셨다고요? 똥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똥 수집 가네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너 뭐야 이걸? 너 아까 계속 이거 하지 않았어? 아사히가 이 표정을 똑같이 했어요. 아까.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너 혼날래? 그 맞아, 혼날래. 표정은 좋았는데 기분은 좀 안 좋네. 결국 이제 버스가 멈춰 선 다음에 창문 밖으로 고엠이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묻자. 네 어제. 어제 뭐? 어제 무대 와 올라간 기너. 와 내 따라한 거. 좋아해. 뭐라고? 네가 좋다고. 너 좋아서 올라간 거였어. 그러니까. 왜 안 와 갑자기? 버스예요, 버스. 저! 네! 귀국합니다! 내가 제일 늦게 알았네요. 강선생이 도망갔어요. 기억나요? 그 경례 내려야지, 한번 하고. 아, 내려요? 그럼 잡았어야죠. 나이 형이 일편도 구해오는 사람이 잡아서 말을 했어야죠. 강선생이 화를 낸다는 건 잘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대사하면서 허리가 굽어요? 2조의 요시 훌륭합니다. 1조의 준규, 2조의 아사히, 우리 애제자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네. 우리가 감탄이잖아. 보고 싶었다 친구. 어서 와라. 긴장 풀어. 당장은 어떻게 안 해. 인사만 하자 애들 놀래. 좋았어. 많은 조들이 여기서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갔습니다. 노래가 끊겼어. 뚝. 뭐야. 드레저메이커 잘 들려요?
트레저 메이커! 잘 들려요? 지금 앞에 안 보여도 여러분 침착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같이! 다같이! 힘을 내 결국 빛날 테니 감은 눈을 떠 여기 어려운 제자 감전 안 무서워요! 감전이래 본인의 특기라고 적었습니다. 즉흥 상황극. 승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낙하산을 혼자 메고 갔어요. 이건 조마다 다 하는구나. 하루도 많이 봐서 알죠? 감전이야? 아 감전됐어요. 폭풍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심사는 끝났고 여러분들이 찍을 웹드라마의 실제 대본을 다 같이 한번 리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드라마 대본입니다. 누군가는 진짜 할 대사들이에요.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그냥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 번째가 영원한 짝이니까. 와. 아, 여기 있어. 한 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 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 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최장신이어가지고 나보다 키 작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사채업자가 있어 지금. 네가 사채업자가 아니라 여기 앞에 사채업자가 네가 왜 껄렁거리면서 들어오니? 여기 있어. 한번 비친 영원한 빛이니까.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거 싫어.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거 싫다고. 싸우면 안 되겠다, 재혁이랑.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거 싫어.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거 싫어.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게 싫어. 아우 주인공. 아우 주인공. 아 오늘 대표로 소감 어땠는지 우리 지훈이 리더. 지훈이 이제 소감을. 오늘 오디션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우 좋아요. 저희 이제 저희 최고의 선배님들이 오디션을 받으셨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저런 낯짝이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저희에게는 어려운 장르가 연기잖아요, 사실. 선배님께서 오늘 진짜 저희에게 디렉을 해주시면서 그 했던 에이, 과정이 이건 무슨. 연기는 발이다. 아, 그 발. 어. 준비. 아! 여광입니다. 어, 그래. 요시. 아사히. 아니야,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보다 나. 애제자들이야. 웃기고 있네. 하나, 둘, 셋! 승화! 친구. 친구 5역. 친구 4역. 친구 1역. 친구? 친구? 친구 2역. 담임선생님. 체육선수. 국악선생님요. 주인공 묘 아빠예요. 제 역할이 다섯 개예요? 혹시 저한이 아버지인가요? 지훈이 형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되세요. 주인공 4역. 아우 긴장되는데 연기. 저희 첫 드라마 촬영이잖아. 오늘 이런 그 대사가 완벽히 있네요. 아니 정한이가 제 얼굴을 제 턱 들어올리며 잘할 수 있을까요? 힐튼 호텔 부계자의 하루토입니다. 오 전 대단한 아들이시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역할을 또 저한테 맡겨주신다니. 오 잠시만 진실? 제가 재혁이 형이랑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나. 야 이게 내 대사였구나. 네가 딴 새끼랑 있는 게 싫어. 맥주 회사. 이름이 아사히니까. 자 여러분들 괜찮아 우정이야. 곧 반응이 되는 대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 hey. Ready for action, let's go. 좌우로 물을 찾으러 좌우로